내가 이 나이 때까지 뭐 했어도 이러니 시집도 못 가지. 그러면서 밖에 보니까 연인들 막 손잡고 막 가. 연애도 싫고 막 사람 만나니까 싸움 나고 저한테 구설수 온 거. 전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그런지 노잼식이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미란다님이랑 사담으로 얘기할 때 항상 미란다님이 인생 관련된 조언 해주시면 제가 큰 울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미란다님이 지치고 우울하고 노잼인 매덩이들을 위해서 좀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피디님이 지금 좀 우울하다, 울적하다. 사실은 나도 좀 그래. 우리 매덩이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특히 여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자의 나이가 주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고, 남자분들도 좀 이제 한 30대 중반이 지나가면 똑같아. 사실 나도 서른이 딱 되고부터는 10월이 딱 되잖아. 그러면은 벌써 우울해. 벌써 백화점 막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막 캐롤 막 흘러나오고. 거기서 한박하게 웃는 사람은 거의 다 20대, 10대, 영유아, 막 이런 애들이야. 나도 실제로 20대까지 가장 내가 기다리는 날 하면은 나 연말, 크리스마스. 지금은 진짜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게 연말. 그러면 내가 올해 뭐 했지? 특히 지금 솔로인 분들은 막 미치는 거야. 현타 오고, 나 올해 31인데 나또 솔로야? 어떡하지? 여자 나이가 30도 그렇지만 35 이러면 미치는 거고, 이제 40살이신 분들, 45, 막 많잖아. 요즘은 나이를 종잡을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나이를 받아들이냐면, 결혼을 해서, 결혼한 분들도 아니야. 결혼을 해서, 만약에 아이까지 출산하려고 했던 분들은, 아이까지 낳은 분들은, 내가 할일 끝냈다 생각하니까, 사실 나이에 대한 그 거부감이 크게 없어. 그냥 뭐 우울함도 크게 없어. 아이도 그만큼 성장하고 있고, 내가 할거다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짝도 없고, 이런 막 미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짝이 있어. 싹 있는데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나랑 동상이몽 같은 느낌 주는 분들 있지. 자,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데 올해 안에 다 결론 지으세요. 결론을 지어야 돼. 왜냐면 12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딩순해서 해피 뉴 이어 321 땡어 필요가 없어. 솔로랑 똑같아. 그리고 또이 날씨랑 분위기도 같이 오는 거야. 이제 지금 딱 어떤 식이야? 막 낮에 막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과 대비되니까 더 슬픈 거야. 내 마음이 별로 편안치 않고 우울한데 햇볕 쨍쨍하고 막 날씨 너무 좋으면 더 기분 나빠. 사람이 그렇거든. 지금은 차라리 눈비가 막 쏟아지는 게 마음 편해. 너도 그렇구나. 나도 이래. 약간 이런 게 위로가 되거든.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막 연인들은 테라스에서 막 신나. 막 깔깔깔 웃고 막 신나 죽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너도 떨어지는구나. 나도 어딘가로.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가을이잖아. 이게 좀 현실적으로 환절기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야. 나도 지금 환절기니까 피부가 막 착잡하고 막 뒤집어지고 칙칙해지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몸매도 어떻게 돼? 가을이니까 막 먹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야, 왜 이렇게 뭐가 계속 먹고 싶냐? 왜? 그리고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뭐야? 목적도 없어. 봐봐. 우리가 뭐 연인을 만나. 이쁘게 보이려고 막 화장하고 막, 어떡하지? 어떤 거 입지? 옷도 입어보면서 막 하는데,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나는 계획이 없고 나 혼자고 하니까 계속 먹고. 먹으면서 허함이 달래져. 단 것도 땡기고 매운 것도 땡기고 막 마라탕도 먹었다가 막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첩첩산중으로 몸무게는 더 늘어가. 여드름이 나. 환절기 피부 완전 각질 뒤덮여. 거기다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돈 겁나 들어.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뭐 했어? 또 이렇게 되면서 이러니 시집도 못 가지. 내가 혼자 자책하면서 계속 이게 수레바퀴처럼 돌아. 그러면서 밖에 보니까 연인들 막 손잡고 막 가. 지금 연말이고 지금 가을이잖아. 결혼식 매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경조사나 이런 거 챙기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온다. 우리가 또 장례식도 비보를 접할 때도 있고 인생 더럽다. 또 갑자기 그런 거에 또 염세주의적인 생각으로 또 젖어들어. 진짜야. 진짜야. 나도 그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인생에 뭐 있어? 베풀며 살아야지. 어차피 다 이렇게 막 즐겁게 살고 막 정신없게 살아봤자 죽는 거야. 누구나 죽어. 죽음으로 귀결되는데 내가 정말 베푸는 삶 살고 좋은 일 해야지. 그렇게 생각되면서 또 다시 현실을 출근은 해야 되잖아, 우리가. 좀 쉬고 싶고 해도.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연애도 싫고 막 사람 만나니까 싸움 나고 저한테 구설수 온 거. 전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노인의 삶이야. 노인의 삶이
아무 희노애락이 없어. 근데 그런 삶을 자기가 30대 때, 40대 때 살겠다고 자처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많이 있을 수 있어. 부정적인 거, 많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인생이고,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삶에 열심히 인볼브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들이 드는구나 해서 자기 위안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nothing,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건 내가 지금 노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잠깐 그 지방에 계시는데 우리 집에 오셨어. 할머니를 내가 항상 관찰했거든.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할머니가 부러운 거야. 철없는 생각으로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막 뭔가 하고 하는데 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맛있는 엄마 이러면서 막 수다 떨면서 커피도 먹고 할머니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루 종일 TV 보고 내 입장에서는 할머니 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할머니 너무 좋겠다 했더니 할머니가 뭐가 좋아? 하루 종일 할 게 없는데. 근데 할머니가 한박 웃음, 할머니가 슬피 우는 거 난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노인의 사주를 봤는데 노인이 대운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모든 솔로 매덩이들의 마지막 2024년 희망. 2024 미란다 솔로 파티. 우! 이번 2024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파티에서 지원 사격할 예정입니다. 이번 솔로 파티의 목표는 커플 매치 50%! 박수 박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고 또 지금 많이들 지원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어떤 룰을 지키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선발될 확률이 높은지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신청서 작성하실 때 모든 문항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진 발송은 메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 발송이 안 되었을 시에 자동 탈락. 자, 사진은 당연히 매력적인 사진으로 어필해야겠죠. 두 번째, 술 먹으러 오는 곳 아니에요. 여기 와인 뭐 얼마 먹고 얼만큼 먹고 전혀 그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기본 매너와 양심과 적극성,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룰을 무조건 지키지 않은 분은 저희는 퇴장 조치에 취할 수 있다는 거 염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미 커뮤니티 공지 보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정말 안타깝게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정보 업데이트 후에 재신청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매모호한 어필 금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독보적인 강점을 들어서 신청하셔야 선정 가능성 높고요. 예를 들면 나 부자야 하신 분은 내가 얼만큼 부자인지, 나 이뻐 하신 분은 내가 뭐 미인대 당선 경험이 있거나 내가 대학교 때 어떤 뭐 모델을 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야 여러분들 선정될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것.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질문은 라이브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별은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진이 공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던 붙던 제 덕과 제 탓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솔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많이 많이들 선남선녀들 많이 많이들 신청해주세요. 안녕.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노인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다라고 또 해석을 한대. 그만큼 어떤 일도 없고 뭣도 없고 이슈거리가 없으니 누군가 다 죽잖아. 우리 살면 다 죽잖아.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데 만약에 젊은 장년층한테 큰 대운이면 뭐가 있어?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출산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엄청나게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직장의 운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노인에게 큰 대운이란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난다가 된다는 건 아무 변수도 없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쫓는 게 맞냐 이거야. 내가 노잼이었던 시기도 있죠. 실제 그런 영상을 찍었던 시기도 있고 얼굴이 얼뜨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다 겹쳐있을 시기도 있고 외로움의 시기도 있고 내가 지금 10년 사귄 연애를 끝나고 그 남자랑 결혼을 해서 내가 진짜 울적하고 내 자존감이 바닥난 시기도 있고 이게 모두가 복합적으로 겹쳤을 시기일 때도 나는 지금 굉장히 건강한 젊은이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나에게 어떤 이슈가 생긴다라는 거에 감사해야겠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 미국 전 부시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래? 아니면 젊은 20, 30대로 갈래라면 빈털털이 20, 30대 당연한 거야. 비행 청소년들을 좀 상담하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쭉 했거든. 근데 그때 보면은 얘네들이 꼰대처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뭐래도 해. 내가 우리 피디님한테 그러잖아. 지금 서른 살? 서른에 대학을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도 뭐래도 해. 어마어마한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나를 부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내가 못생겼고 흉악하고 여드름 올라오고 막 돼지가 됐어. 괜찮다고 봐. 왜?
뺄 수 있잖아. 그럼 극복할 수 있잖아. 돈 열심히 벌어서 성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 열심히 해서 피부 할 수 있는 거고, 해면이들은 여드름도 안 나. 안 나. 뭔가 이슈가 없어. 진짜야. 극단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언젠가 귀결될 수 있는 삶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가끔 그러잖아. 좋아하는 남자, 정말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이 사람의 기회를 한번 하게끔. 왜? 어차피 노인되면 쉽지 않을 건데 당신 한번 해봐. 젊은 날에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낫다는 거야. 요즘 은퇴 시기가 굉장히 미뤄졌지. 요즘은 60도 70도 한창이야. 평균 수명 길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모두가 반려할 거야. 왜? 쉽지 않으니까. 그때는 편안함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근데 나는 60, 70대 분들도 뭔가를 하라고 해. 어때? 아직 젊은데. 그러면 지금 하면 지금의 30, 40대, 50대는 얼마나 젊어? 결혼? 출산? 다 늦어졌어. 늦으면 어때? 내가 마음 많은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근데 봐봐, 여행 가고 쉬어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시 돌아올 때 또 공허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모임들을 막 그렇게 시끌벅적해. 그리고 들어올 때 어때? 또 외롭고 공허해. 그 외롭고 공허함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 분들은 그런 모임을 가지 말라 그래. 혼자 있는 게 편안하고 이런 분들은 애써서 막 일부러 밝은 척하면서 모임을 가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몇 명만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생각보다 이 몇몇을 붙들고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해. 인생이 그래. 우리끼리 허심탄회한 얘기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오갈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없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만나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잖아. 새로운 건 분위기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이 공허함이 더 크다면 그런 만남을 나는 좀 지양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몇몇한테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좀 주는 것도 필요해.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데, 이게 꼭 사람이 많고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과 나와 내가 믿고 있는 몇몇 있지. 이 몇몇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가 올해 연말에 진짜 12월 31일 날 생각했을 때는 나 그래도 이거 시작했다라는 그 짜릿한 보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외로워.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고 굉장히 성공하고 뭐 남우주연상을 받고 막 이런 데서 큰 상을 받아서 수상한 사람도 파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쓸쓸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결혼을 하라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작게 보면은 그냥 결혼, 뭐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결혼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몇몇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한 명이 가정을 꾸리는 삶이야. 그 몇몇이 내 집에 귀속돼 있고, 내가 어떤 공허함을 느낄 틈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정신없게 해주고, 그 몇몇이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엄청난 거지. 그 몇몇이 없다면 그거는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 그 몇몇 덕분에 내가 노후가 풍부해져. 지금의 우리는 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란 말이야. 혼자 잘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지구상에. 나 혼자? 나 피해도 안 끼치고 나 혼자 잘 살 건데 잘 살 수가 없어. 인생이 그래. 뭐 취직에 실패하던 아니면 빚을 막 지던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어. 요즘 별의별 사기가 너무 많잖아. 내 주변에도 집 때문에 뭐 전세 사기 같은 그런 걸 당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것도 말해주고 싶다. 사기를 당한 사람 내 주변에도 많으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자기를 자책해. 내가 미쳤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당해. 내 주변에는 70대시고 정말 열심히 평생을 사신 그 모아둔 모든 돈을 사기로 날리신 어른도 계시거든. 자기를 자책해. 내가 못났지. 어떻게 그런 걸 속. 아니요. 사기는 그 가해자가 잘못인 거지. 이 사람 죄가 없어. 누구든 그 상황에 닥치면 사기 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봐. 그런데 이게 나이가 빠를 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극복이 쉽다는 거야. 왜? 일단 힘, 체력, 에너지. 젊은이가 유리하잖아. 그래서 운동하는 데 돈 쓰고, 체력 보강하는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생각하고 인품을 쌓는 데 집중하라는 게 기본에 충실하는 거거든. 친구, 그리고 내 건강. 그러면서 날 소중히 아껴주는 그 찐친 중에 이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평생 동반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져가면서, 그리고 내 언행, 내 인품 같은 내면까지 가꾸면서, 우리 피디님도 나도 건강하니까 이런 한간 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채찍질하고 단계단계로 좀 집중을 하면, 그래도 내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그래도 난 이런 관계가 있다, 내 소중한 찐친이 있다, 내 소중한 남친이 있다, 좀 더 어제보다 예뻐졌다 라는
위안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면서 내가 또 행복한 일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 연말을 대비했으면 좋겠다.